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09페이지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때에 따라서 두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확실하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310페이지 보시면 넘겨 보시면 박스가 나오죠. 일단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주체로 나와 있는데 의의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 동업과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총유와 합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공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분을 보시면 일단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합유나 공유는 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분의 처분인데,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 다른 동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자,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할지 말지가 아예 문제되지 않고요. 또 공유는 자유롭게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데 반해서 합유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동업자 같은 조합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합유물은 분할하지 못한다는 기억해 두시고,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죠. 지분이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보존행위인데, 일단 보존행위와 관리행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 보존행위 관리행위는 공유 합유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지분의 과반수로, 또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에 반해서 총유는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다 사원청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보존행위도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보존행위든 총유는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수익인데 좀 이따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공유입니다. 일단 공유라는 것은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는 게 공유입니다. 그래서 262조 1항 보시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를 한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라는 것은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논리가 나오는데,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공유 지분권을 이유로 만약에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죠. 왜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이에 반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일부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공유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권리인 거거든요. 따라서 공유 지분에 대한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 방해 제거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관계 성립해가지고 공유 예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는 원칙적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우측에 공유의 지분해가지고 1. 지분의 개념해가지고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뭐죠? 일부인 거죠. 그다음에 공유 지분을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신 니은번 공유 지분의 탄력성 해가지고 267조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갑과 을과 병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만약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도 재산권이니까 상속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뭐가 돼요? 흡수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또 아니면 을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갑과 병에게 흡수가 돼요.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 법문 읽어보고 메모 좀 해야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자, 311페이지 하단에 267조입니다. 공유자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죠. 요 포기에다가 동글뱅이 쳐서 밑으로 뽑으셔가지고 등기 필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갑과 병에게 그 지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읽어볼까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먼저 귀속합니다.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죠. 자, 넘겨보시면 3번 공유 지분의 처분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지분 처분 금지 특약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 공유자 간의 법률 행위 관계에서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죠. 자, 이것도 이런 겁니다.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어디를 사용 수익합니까? 목적물 전부를. 다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 목적물 전부는 소유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뭐 하게 돼요? 사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단에 2번에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 해가지고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막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13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오거든요. 요 판례에서 1번 판례는 최근에 변경된 판례고,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요 판례까지 한꺼번에 싹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례 가지고 갑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사례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거한 세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갑과 을과 병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정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은 제3자 정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단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니까 단독으로 3분의 1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다만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아니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갑이 병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3분의 1만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뭐죠?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례고 중요한 사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 교재에 있는 판례와 관련된 거죠. 자, 갑과 을과 병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요. 지분이 각 3분의 1인데, 지금 갑이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 사용 수익하는 경우고, 요 여기는 공유자 중 1인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죠. 이때 을이 단독으로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과거에는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가 2018년도 판결에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 읽어볼 거예요. 313페이지 상단에 중간에 1번입니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와, 여기서 소수 지분권자라는 것은 과반수 지분에 미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 과반수 미달이죠. 이런 사람 우리가 소수 지분권자라고 해요.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1.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는, 을도 공유 지분이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이니까 소수 지분권자인 거죠. 을은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2.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 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방해 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요 갑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도 점유하지 못하지만, 을도 뭐죠? 독점을 점유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몇 분의 몇이죠? 지분의 범위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공유자 중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그 점유자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징은, 요 2번에서는 갑의 지분이 3분의 1, 과반수 미달이죠? 그죠? 근데 갑은 3분의 2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죠?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명확한데 이거는 왜냐하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다면 갑은 내가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분 공유자,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이 누리고 있는 그 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겠죠.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이요. 네, 을의 지분은 3분의 2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죠.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요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입니다. 근데 병이 현재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한 거라면, 을은 단독으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갑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병이 갑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라면 소수 지분권자인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공유물을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임대하는 행위는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거든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다면 병은 적법한 임차인인 거예요.
아무런 흠이 없는.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또 병은 적법한 사용 수익권자 임차인이기 때문에 병이 누리고 있는 이득도 부당이득도 아니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갑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차임을 혼자서 다 받아 처먹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가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한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요 제3자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출제 영향은 만약에 우리가 한 5, 6년 전에 봤다면 요 사례가 많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한 2년 전까지는 요 네 번째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요 2번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1, 2, 3, 4, 4가지 꼭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면 요 부분 해결됩니다. 너무 찢어 밝히지 마세요. 그죠? 너무 다양하게 공부하시면 헷갈리고 문제를 풀기 어려울 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판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 260호제에서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이용 계량 행위를 말하고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315페이지 판례들이 나오죠. 요 판례들까지 요 사례로 다 설명드린 거니까 꼭 판례 이해하시고, 사례 이해하시고 판례를 한번 보시면서 점검 안 하시면 됩니다. 자, 3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유물에 관한 부담. 부담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끝이에요. 넘겨보시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물을 처분하고 변경하는 것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조심할 것은 공유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나오는 판례들은 의미 없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317페이지 보시면 공유관계의 주장인데 이게 가입표입니다. 볼 필요 없는데 나오니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제3자 정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 중 아무나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죠. 왜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반환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함께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나에게 반환해달라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갑이 우리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려면 그게 뭐예요? 공유 관계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공유 관계에 의한 청구를 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함께 해야 되는 논리가 발생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자, 일단 몇 가지 말로 말씀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당사자 간에 불분할 특약, 분할하지 말자라는 특약을 하는 거 가능하고 적법한데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또 그 불분할 특약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예요. 자, 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갑이 을에게 분할 청구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뭐인 거죠? 형성권인 거죠.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분할하자 그러면 을은 거부할 수 없고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분할 방법은 어떻게 분할할지 그 방법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죠? 협의분할인 거죠. 물론 협의분할하기 위해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공유하자!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분할하자! 그랬더니 싫어 안 할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할하자! 그러면 분할하자예요. 분할해야 돼요. 다만, 이 땅을 어떻게 잘라가실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짜 그 땅을, 그 물건을 잘라 갖는다, 현물 분할. 아니면 공유자 중한 사람이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그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배상해 주는 거.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인 거예요. 아니면 제3자에게 팔고 그 매매 대금으로 나눠 갖는 거, 우리가 대금 분할이라고 해요. 여기서 현물 분할은 상원의 재산권을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돈 주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매매인 거죠. 따라서 협의 분할은 어차피 교환 계약 아니면 매매 계약인 거야. 따라서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협의 분할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법적 성질이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공유자 간에 뭐가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재판상 분할도 뭐가 원칙이냐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요. 또 이것도 가격 배상도 할수 있고 대금 분할도 했습니다. 특히 법에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를 명령한다고 해서 대금 분할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리 판례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재판상 분할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이 재판상 분할도 어차피 현물 분할이거나 가격 배상 대금 분할인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째는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할수 있다. 어떤 형태든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재판상 분할을 할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거죠.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공유 토지를 전부를 취득하고 을에게 돈으로 주겠단 말이죠. 가격 배상인 거죠. 근데 을이 갑이 을에게 돈을 안 줘요. 이랬을 때 을이 갑에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돈을 안 준다면 돈을 달라는 이행 청구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하게 되면 형성 판결입니다. 왜요?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니까 형성 판결이고요. 따라서 재판상 분할로 인해서 분할이 되면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판결이 나지 않고 조정이나 또는 화해,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이 됐다면 합의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이 변동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교재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3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효과 날짜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320회 중간에 뭐냐면 미음번입니다. 여기서 현물 분할, 대금을 나눠놨는데 현물 분할의 경우 1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물 분할의 경우 뭐만요? 1만. 자, 이런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고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이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우니까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죠. 그래서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반만 설정이 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약간 부당하다 느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왜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갑과 을이 요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현물 분할해가 여기가 갑의 것, 여기가 을의 것이 되더라도 요 갑의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여전히 요 토지 전체에 계속해서 남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을이 피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당하다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오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 잘 내요. 자, 교재 읽어봅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A. 현물 분할된 경우에서 1입니다.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저당권은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어디요?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321페이지 합의는 다한 거예요. 자, 의의가 뭔가요? 자, 동업자와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다. 그래서 하도 중간에 보시면 합의 관계 성립 나와 있는데 동업자 같은 조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단에 합의 법률 관계 1, 합의 지분이 있는데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 지분과 똑같은 성질이 다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합유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에 대해서 32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우리 판례 나오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합유 지분이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물은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분할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인데 합유 지분이 있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합유 지분이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진 않는다. 다만 합유물에 관한 사항 보존행위,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 처분행위는 공유와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23페이지 오시면 총유가 나오죠. 일단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억합시다. 자,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총유라고 하고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한다는 등 지분이 상속된다는 등 총유물을 분할한다는 등 아예상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시면 총유의 법률 관계에서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준공동소유가 나오죠. 자, 우리가 소유권은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준공동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유도 있고 준합유도 있고 준총유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동업을 해가지고 노래방을 해요. 노래방을 하는데 그 건물이 소유권이면 소유자면 공동 소유 중에서 합유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임대한 것이라면
공동으로 갖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죠? 임차권, 재산권이니까 준공동소유 중에 합의가 되겠죠. 자, 교회가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죠. 교회가 자체 건물의 소유예요. 그럼 뭐죠? 공동소유 중에서 총유가 될 것이고, 임대한 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준공동소유 중에서 준총유가 될 거고요. 물론 준공동소유에 대해서도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329페이지 용익물권으로 들어갑니다.